안녕하세요. 저에겐 살벌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혹한 킬러,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 파렴치한 살인범입니다. 친구가 가끔 내뱉는 말을 들을 때면 소름 끼칠 때가 많은데요. 아직 따끈따끈해요. 자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인간 죽이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 기사님은 안 죽이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와 제 친구는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고 배우의 꿈을 꾸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겁고 음침한 역할만 맡던 친구는 의기소침해지기 일쑤였고 심지어 배우한테 눈빛 연기가 중요한 거 알지? 눈 좀 더 크게 이렇게 떠볼까? 교수님 이렇게요?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연기 안 할 거야? 눈을 크게 뜨라고 크게!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수업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자, 발성부터 연습해볼까? 뭐야? 음정이 왜 이렇게 불안해? 자, 다시 한 번. 스탑! 너 코로 노래하니? 친구는 연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10년째 무명 생활에도 지치지 않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쫓는 내 남자에게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맹미남 꼭 도와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지금 이제 네. 꿈이냐 현실이냐의 이 기로에 놓이는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타이밍에 저희 맹미남을 만나셨으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남자의 일상에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대학로? 대학로인가 보다. 네. 맞네. 대학로 연구하면 정말 재밌는데. 오디션, 진짜 오디션 현장인가 보다. 그래요? 내 남자예요. 저분이신가 보다. 저 데뷔작은 해피투게더라는 작품이고 제가 13년도부터 쭉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10년 되셨구나. 10년이 넘으신 거죠? 야, 꽤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10년이시면. 와.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으신데 볼 때는 외모에 큰 문제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훈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박병재님 네, 올라가실게요. 잠깐만. 진짜 오디션까지 예. 나오는 거예요? 와.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응시 대학은 도민준 역 지원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연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뭐가 불편하신 데가 있나요? 매번 오디션을 보러 가지만 이번엔 떨지 말아야지 하는데 항상 매번 갈 때마다 좀 떨고 긴장되고 쉽게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오디션은 떨리죠. 긴장을 많이 하시나? 내 인생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난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찍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배랑 함께 있는 게 좋아지고 선배가 준모 선배를 바라보는 게 싫어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찍고 싶다고요. 아니요, 더 제대로 좋아하고 싶어서요. 어리고 촌스러웠으니까 더 멋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발음이 좀 그러긴 하네요. 조금 많이 발음이 좀 웅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요.
참말로? 하씨, 어떻게 거기서 날 몰라볼 수가 있지? 아, 내가 그 뭐 별 볼 일 없는 수위라서. 내 좀 봐봐요. 내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디션 아,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많이 떨지 않았나. 진짜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나. 그래서 좀 후회가 좀 남기는 해요. 네. 아, 중간에 끊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좋은 좀 분위기는 아닌데. 네. 아. 지금 오디션 보고 있는 작품은 감성 연극이고요. 여기는 캐릭터가 70대 어르신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진 배우님의 역할이 없어요. 충분히 연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우로서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네. 선배가 중모 선배를 바라보는 게 싫어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코에 문제가 좀 있는지 막혔는지 발음하면서 콧소리가 많이 나는 게 일단은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뭔가 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릴러 쪽이 훨씬 역할이나 캐릭터로 많이 어울리더라고요. 배우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맡은 역할은 약간 차가운 이미지, 뭐 킬러나 뭐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니까 아무래도 좀 날카롭게 보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나. 비대칭이 좀 있으시네요. 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예, 예. 정면으로 보니까 예, 예. 눈 한쪽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예. 심하게 많이 올라간 예. 예, 예, 예. 저도 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나쁜 역할들만 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 중요하죠. 특히 연기할 때는 그죠? 네. 저 어디죠? 어디죠? 학교? 직장인가? 학교인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병진아. 학교인가 봐요. 야, 오랜만이다.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제가 사실 뮤지컬과를 나왔거든요. 졸업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려움이 부딪히면 항상 저한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드세요. 야, 이게 돈 많아, 이렇게. 그래. 잘 지내? 네, 뭐 그냥 연기 쪽으로 하려고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요즘 노래 해? 하고는 싶죠. 근데 이제 뭐가 있나? 좀 힘이 붙인다고 해야 되나? 뭐 소리가 좀 깔끔하게 나야 되는데 좀 그게 좀 힘들어서 아 약간 기능적으로 뭐가 있나 봐요. 근데 말하실 때도 좀 네. 코가 막혀있는 그랬네요. 느낌이 나네요. 네. 오늘 온 김에 애들하고 같이 수업 한번 같이 받아볼래? 또 특별 수업을 교수님께서 나도 너희 소리 한번 들어볼까? 네, 그럼 좋죠. 그래. 네. 그렇게 하자. 네. 떨릴 것 같은데요, 저는? 얘들아, 너네 선배 왔어.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 몇 학번이야? 저 22학번입니다. 야, 너 몇 학번이야? 08학번입니다. 그야 한 10몇 살 차이구나. 네. 선배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학교 와서 수업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 왔어. 예. 박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선배님, 후배들 앞에 더 잘해야 될 텐데요. 더 떨릴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해요 또. 잠깐만, 큰일 났다. 아주 걱정이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야, 근데 다들 잘하시네요, 후배들이, 그죠? 어떡해요, 우리. 야, 우리 내 남자 큰일 났네. 너무 떨릴 것 같은데? 못 보겠어. 선배님. 오랜만에 불러서 힘들 수도 있어. 한번 들어보자. 네? 어우, 야, 내 남자 큰일 났네, 내 남자.
좀 애들 앞에서 좀 그래도 선배니까 뭐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떨고 긴장되고 애들 앞에서 아 너무 떨리겠다. 아. 들어보겠습니다. 창문에 어린은 화녀 마루에 걸린 아이고 은미탈이 났어요. 마루에 걸린 그림자 이야 큰일이네. 텅 빈 의자 텅 빈 탁자 사라진 노래소리 아이고야 이거 선배들 야 이거 아, 저분 저 제가 노목보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음역대가 이게 낮았는데도 소리가 막 되게 노래하는데 힘들어하시네요. 너 학교 다닐 때보다 목소리는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코는 계속 막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코 계속 막혀가지고 내가 코 소리 그만 내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코 소리가 코 소리가 막 코를 올려. 코 올려봐. 그런 느낌으로. 아, 안 올라 안 되네요. 소리가 막혀.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아, 그러네. 드는데. 코가 막혀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 우리가 말할 때 코 막히면 답답하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야. 공명도 안 되는 거지. 제가 코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한쪽 코가 막혀 있어요. 항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고는 싶은데 비음이 나고 고음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이 코가 막혀 있으니까 뻥 뚫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뮤지컬을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야, 저게 기능적으로 저렇게 안 되면 저것도 참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게 저희가 화면을 자꾸 이렇게 대각선에서 볼 땐 몰랐는데 정면으로 보면 비대칭이 엄청 심해요. 네. 볼 때마다. 민석아. 어? 왔어, 동진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누구죠? 장수. 어, 왔어. 야. 진짜 친구들인가? 네. 학교 다닐 때 동기예요. 뮤지컬과 동기인데요. 항상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수업도 받고 생활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풋풋했네요. 오랜만에 학교 와서. 진짜? 잘 계셔 교수님들? 교수님 잘 계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수업 하자 그래서 갔어. 아이들이랑 수업 같이 들었어? 같이 했어. 그 후배들 세 명이랑 같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뭐 공명 이제 소리 한번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해봐. 미오. 공연할 때 한창 공연할 때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어디 가면 중요할 때. 이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일부러 연습을 저렇게 하는구나. 오랜만에 그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고. 아, 재밌었겠다. 재밌었어. 그 대학교 얘기 살짝 나와서 그런데 교수님이 얘 연기 연습을 하는 거 보면 딱 보다가 그랬어서 야, 병진아 너는 일단 눈이 아쉽다. 눈빛이 너무 아쉽다. 예. 수업 시간에 눈 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제로 여기 눈썹 거상인가 이거 했잖아. 돈 벌어가지고. 이게 대단했다니까. 내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상담 받고 그냥 가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그렇지. 아 수술을 하셨구나. 눈이 워낙 작으셔서 저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 비대칭이 이게 심하네요. 아이고. 대학교 때 병진이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누가 추파를 던져? 그리고 그 사람과 안 되잖아? 그 항상 나한테 그랬던 거 같아. 혹시나 나는 이제 무대랑 결혼했다. 나는 이제 무대랑 연애할 거다. 조금씩은 다 있죠, 20대 때는 허세가. 아, 그때 좀 허세가 좀 있었어, 그때. 이게 나는 병진이의 매력이다. 이거를 이 캐릭터를 나만 알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럼 이런 친구가 맨날 역할 맡으면 뭐 누구 툭
찔러야 되고 사이코패스여야 되고 뭐 건달이어야 되고 이게 너무 조금 아쉽지. 프로필을 좀 그런 걸 찍으면 안 되나? 그런 캐릭터로? 아 근데 약간 그런 날카로운 쪽이 아마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프로필 찍을 때도 그런 부류로 찍을 수밖에 없어. 근데 최근에 또 한번 프로필 찍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고개를 진짜 딱 고정하고 찍었는데도 약간 뭔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비대칭. 아 있죠 있죠. 오 비대칭 진짜. 비대칭 진짜 심하시구나. 아 되게 깔끔하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심하시구나. 코도 약간 휘어 있고 눈도 약간 여기 올라가 있고 막 그러니까. 네가 말하니까. 야 너를 이렇게 오래 봤는데 이쪽이 한쪽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다. 많이 거슬리긴 하겠다. 아 이게 잘 오래 지낸 사람들은 또 잘 모르나 봐요, 그죠? 그렇죠. 사진이 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그럼?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나는 진짜 얘를 진짜 더 리스펙하는 게 우리도 너도 그렇고 딴 일 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호떡 찍고 있고 나도 연기를 배우를 꿈꾸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현실에 진짜 많이 부딪히잖아. 나도 안 부딪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아직도 그거를 계속 발레 파킹도 하고 하면서 오디션도 받고 보고 뭐 이러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혼자만 연기를 하나 봐요. 네가 나한테 어느 날 문득 야 혁주야 나 이제 연기 못 하겠다 그만두려고 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 그럼 나는 진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그런 말이 있잖아.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으면 되지. 그러면 올리원 되는 거니까. 우리 동기들 막 30명씩 있었는데 그치. 15년이 지난 지금 너 혼자 연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해. 근데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병진아. 진짜. 친구들이 응원을 해줄 때마다 솔직히 부담이 되죠. 나이가 더 차니까 또 마음적으로 좀 조급해지고 또 좀 아무래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은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포기했던 뮤지컬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참 저런 게 늘 있나 봐요, 그죠? 그런가 봐요. 많이 해보고 싶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 남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어때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냥 옆모습을 보거나 그냥 생활하시는 거 봤을 때는 못 그렇죠. 느꼈는데 네. 정면 사진을 봤을 때 비대칭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노력은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문제인 것들이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말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좀 코가 막힌 느낌이 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 직업을 계속 하실 거니까 뭔가 확실하게 조금 전문적으로 네네. 한번 알아봐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솔라 씨 그 네. 요즘에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 네,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준비하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요. 뭔가 네. 가수 이제 원래 할 때는 네. 목소리가 되게 커야 된다기보다는 개개인의 매력과 개성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대사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 들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아. 다른 점을 약간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리로? 돌아갈 수 없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가요 같았으면은 돌아갈 수 없어 뭐 이렇게 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거기서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막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진짜 정확하게 해야 딱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아~ 돌아갈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돌아갈 수 없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아 이럴 줄 알았네. 아 왜냐면 이렇게 와야죠. 줄 알았어요. 하나 집어주셔야 돼요. 네.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자, 이거 뭐. 근데 뭐 저 어디 가고 싶어요. 기우쌤은 좀. 네 기우쌤은. 네, 전문이 이게 아니니까. 머리를 아 두 분은 가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